계획을 작게 세우지 말라. 작은 계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건축가 다니엘 번햄의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 최고의 부동산 개발업자였습니다. 그는 시골 변두리에 2층짜리 주택 한 채를 짓는 일보다 맨하탄 중심부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일이 더 쉽다고 말했어요. 작은 집 한 채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지만 초고층 빌딩을 세운다고 하면 이슈가 돼서 투자 유치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책상 머리에 붙어있는 여러분의 목표는 2층 주택입니까? 초고층 빌딩입니까? 목표는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매력의 매라는 글자는 도깨비 매자예요. 가슴이 쿵쾅거리는 높은 목표는 도깨비처럼 사람의 정신을 홀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지요. 여러분이 가진 목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일개미처럼 꼼꼼하게 짤지언정 도달하고 싶은 곳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가슴을 뛰게 만드는 목표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고무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보고 있어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하고도 문제없이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한 달에 무려 4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는 팀 페리스. 그가 제시하는 비결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규칙을 새롭게 정의하고, 둘째, 불필요한 시간과 업무를 제거하며, 셋째, 그렇게 줄여서 남는 최소한의 업무들은 자동화하고, 넷째, 그래서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산다. 지금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제거 부분을 보고 있어요. 제거의 첫 번째 챕터가 오늘 나누어 드릴 80대 20의 법칙입니다. 20%의 투입이 80%의 결과를 낸다는 80대 20의 법칙.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예전에 이 방송 초창기에 나누어 드린 원싱 책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에서 하는 말과 똑같아요. 세상에는 80대 20의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 80의 결과를 내는 20의 일만 하고 그 20 중에서도 또 20을 찾아라. 결국 원싱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라 라고 했죠. 팀 페리스도 전제는 똑같습니다. 오늘 부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업무 중에서 80대 20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당장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나와요. 팀 페리스는 직장인의 경우와 사업가의 경우로 나누거든요. 사업가는 목표가 단순합니다. 80대 20을 적용해서 수입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직장인들의 목표는 뭐냐? 임금 인상과 원격 근무라고 팀 페리스는 말합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 자기 직무 외에도 여러 가지 간섭들이 있잖아요. 전화도 받아야 하고 회의도 많고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팀 페리스는 자신과 같은 삶을 구축하려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우선 사무실에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모든 분들에게 가능한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팀 페리스는요, 적나라한 사실 인식에서 출발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업무 성과가 좋고 일을 잘해도 사무실에 나와서 하루에 2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상사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업무 성과는 더 내되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원격 근무 합의를 받아내라는 게 팀 페리스 이야기입니다. 회사 문화나 직무에 따라서는 적용 여부가 좀 다를 텐데요. 아무튼 이 80대 20의 이야기, 여러분들께서 직장인이시든 사업체를 운영하시든 분명 영감을 얻으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보자. 회사에서 당신이 실제로 무얼 하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승진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 직원 엄청 바쁘게 일하는군. 저 친구를 승진시켜줘야지. 라고 생각들 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행동은 뉴 리치가 되기 위해서도 당신을 사무실에서 벗어나게도 브라질행 비행기에 태워주지도 않는다. 이런 나쁜 습관은 즉각 버려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성과를 높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배로 늘려준다. 더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는 건 단지 그럴듯하다는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 제거라는 것의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수입을 유지하거나 늘리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만 한다면 생산성이 100%에서 500% 정도 오르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원칙에서는 직장인과 기업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생산성 향상의 목적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첫째, 직장인은 임금 인상과 원격 근무 합의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협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생산성을 올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한 환경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10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전에 사무실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용 상태일 경우 회사는 당신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일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과거보다 두 배의 성과를 올린다고 해도 동료들이 일하는 시간의 절반만큼만 일한다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당신이 일주일에 딱 10시간 일하면서 40시간 일하는 사람들보다 두 배의 성과를 올리더라도 회사는 당신에게 일주일에 40시간을 꽉 채워서 일하고 8배의 성과를 내라 라고 요구할 것이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이 장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서 회사가 당신을 해고하는 것보다 임금을 올려주고 원격 근무에 합의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걸 깨닫도록 해줄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이거다. 일단 임금 인상과 원격 근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료주의적인 간섭이 없어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로 생기는 여유 시간을 꿈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가의 목표는 직장인의 경우보다 덜 복잡하다. 기업가는 수입을 증가시키면서 일의 양을 줄이는 게 목표다. 이것으로 업무 자동화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동화가 당신을 업무에서 해방시켜준다. 내 이야기를 해보자. 4년 전 한 경제학자 덕분에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 사람은 빌프레도 파레토이다. 그는 1848년에 태어나 1923년까지 살았던 능수능란하며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경제학자 겸 사회학자였다. 공학을 전공한 파레토는 탄광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뒤에 스위스 로잔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의 획기적인 저서 경제학 강의에서는 당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소득 분배의 법칙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 법칙은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법칙 또는 파레토 분배 법칙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80대 20 법칙으로 널리 알려졌다. 부와 소득의 80%는 전체 인구의 20%에 의해서 생산되고 소유된다라는 이 원칙은 심하게 불균등한 사회를 증명해 주었다. 그가 사용한 이 공식은 경제학 외 분야에도 적용이 된다. 사실 이 법칙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레토의 집 정원에서 완두콩 중에 80%가 그가 심은 20%에서 생산된 것이었다. 파레토 법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80%의 생산량은 20%의 투입량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꿨을 수도 있다.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80%의 결과는 20%의 노력과 시간으로부터 나온다. 80%의 회사 이익은 20%의 제품과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어느 늦은 저녁 우연히 파레토 법칙을 접했을 때 나는 완전히 일에 치여서 일주일에 7일을 하루에 15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다. 나는 더 나은 방법을 알지 못했기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에 갇혀서 기차 화덕에 더 열심히 석탄을 퍼넣고 있는 형국이었다. 완전히 탈진해서 뻗어버리느냐 아니면 파레토 법칙을 한번 시험해 보느냐의 기로에서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잣대로 삼아 내 사업과 개인적인 삶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째, 내 문제와 불행의 80%를 일으키는 20%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원하는 수익과 행복의 80%를 창출하는 20%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하루 종일 엄청 급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을 내 팽개 쳐둔 채 위의 질문을 친구, 고객, 광고, 휴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서 가장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았다. 당신이 모든 걸 제대로 잘하고 있을 것으로 드러날 거라 기대하지 말라. 진실은 때로는 무척 아프다. 그 후 24시간 안에 나는 문자 그대로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해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하기 어려운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런 거다. 나는 95%의 고객과 계약을 해지했고 2%는 아예 잘라버렸으며 그 특징을 분석해서 모방할 수 있도록 상위 3%의 고객만 남겨두었다. 결과를 보면 120곳 이상의 도매 고객 중에서 단지 5곳 고객이 수입의 95%를 가져다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5곳의 회사는 어떤 후속적인 전화나 설득 없이도 정기적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상 내 시간의 98%를 나머지 회사들을 쫓아다니며 일을 처리하는 데 쓰고 있었다. 다시 말해 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뭔가를 하는 척하기 위해서 일했던 것이다. 당시 나는 뉴리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위한 일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할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을 채워서 일한다. 만약 우리의 노동시간이 하루 15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15시간을 채워서 일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급한 일이 있어서 2시간 후에는 나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우린 2시간 안에 그 일을 어떻게든 끝내지 않겠는가. 이런 사실은 2000년도에 대학에서 에드 샤우 교수가 내게 가르쳐준 법칙과 관련이 있다. 나는 수업에서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 학기 성적의 25%를 차지하는 학기말 리포트의 마감 시간이 24시간 뒤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수업이 끝난 뒤에 에드 샤우 교수에게 다가가서 이 이야기를 했다. 교수님, 리포트 제출 시한을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에드 샤우 교수는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빙긋 웃었다. 내 생각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네. 사업가들이란 원래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지 않는가? 그랬다. 24시간 후 나는 조교가 사무실 문을 잠그려 할 때 마감 시간을 1분 남겨놓고 30페이지짜리 기말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었다. 이 리포트는 내가 새 회사를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고 어마어마한 카페인의 힘을 빌려서 밤샘 작업으로 분석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대학교 4년간 내가 쓴 최고의 리포트가 되었고 나는 A학점을 받았다. 리포트 마감 전날 내가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에드 샤우 교수가 해준 조언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이었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주어진 시간에 비례해서 그 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은 점점 더 크게 인식된다.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때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24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꼭 필요한 것들만 하게 될 것이다. 80대 20의 법칙과 파킨슨의 법칙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첫째,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라. 둘째,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라.
이제 당신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겠다. 한번 생각해보라. 첫째, 심장 발작으로 당신이 하루에 2시간밖에 일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둘째, 두 번째 심장 발작이 와서 이번에는 일주일에 2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셋째, 만약 누가 당신 머리에 총을 겨누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80%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택하겠는가? 넷째, 내가 생산적인 것처럼 느끼기 위해 시간 때우기로 주로 이용하는 세 가지 일은 무엇인가? 다섯째, 이것이 내가 오늘 한 유일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하루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습관을 들여라. 여섯째, 모니터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알람을 설정해서 적어도 하루에 세 번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 지금 나는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진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말라.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팀 페리스 난 4시간만 일한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필수품에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니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